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콩님은 항상 일본에 기묘하면서 기괴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죠.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콩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콩님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자, 콩님 오늘 일본 귀신 이야기일까요? 예, 일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특이한 귀신이에요, 이거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콩입니다. 콩이죠. 이번 이야기도 키무라 선생님 이야기고요. 키무라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요괴나 귀신 관련한 아주 사소한 일들을 받으시는 그런 민원사무소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한테 일어난 일이 있어서 오시는 일이 많지만은 네. 가끔은 가족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 네. 근데 가족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50대 50이라고 하셨어요. 절반 정도는 진짜로 가족이 걱정돼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귀찮아서 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는 영적인 일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그냥 심약해서 어디가 부족해서 못 믿어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괜히 신경을 쓰니까 한번 이거 내고 찾아와봤다라는 투어 말씀하시는 분들. 이번 이야기에 나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타입이었대요. 남자분이었대요. 중년 남성분이셨는데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시는 이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찾아왔는데 네. 보통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으면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고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두 번째 타입의 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와서 사무실에 딱 앉아서부터 태도부터가 고압적이었대요. 아니 내가 오늘 온 게 자식 때문에 왔는데 아니 뭐 별건 아니고 우리 자식이 좀 헛것을 본다. 헛것 본고 그런데 아, 난 아닌 것 같은데 아, 너무 걱정하고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탁하고 온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돈도 그냥 던지듯이 그냥 현찰에 던지면서 이거 받고 이만큼이면 됐죠? 적당히 맞으면 돼요. 이러니까 아, 이건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래도 일단 그 집을 보고 갔대요. 보고 가니까 이 집에 굉장히 좋은 집이었대요. 집 자체가 굉장히 번듯하게 잘 지어진 집에 집값도 엄청 비싼 동네였고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이 의뢰인 분이 사시는 집이 일본의 이제 롯봉기에 있는 집이었대요. 제법 집값이 비싼 동네로 알고 있거든요. 도쿄의 롯봉기가. 근데 거기에 사는 분인데 본인이 직업 자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직업이었대요. 의뢰인이 거기다 떳떳한 쪽으로 돈이 많이 벌다 보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상류계층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남들 어디 내놔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상류계급 사람인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대도 않는 미신 따위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태도인 거죠. 갔는데 이제 안쪽인 분이 계신 거죠. 안쪽인 분은 조금 사근사근하긴 했는데 이분도 근데 딱히 지금 사태에 대해서 미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느낌. 사람이 좋은 분이어도 부드럽게 대응해주고 계시지만은 확실하게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하여튼 이번 거는 뭐 어느 방향으로 가도 잘은 안 되겠다 일이. 어휴, 그래서 자녀분은 어디 계신가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방에 계신대요. 방에서 뭐 하고 계신가요? 하니까 아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이 시간 원래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선생이 이 시간에 오라고 했으니까 가서 보자고 하고 저는 문 열어라 하고 저는 방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더래요. 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방 안 풍경이 굉장히 살 풍경했대요. 어떤 의미로 살 풍경하냐면 물건이 없거나 뭔가 강박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나이하고 안 어울리는 집. 오. 그분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자식분이. 자녀분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는 학교 학생이면은 아무래도 취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학생이 나온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경론되지 않은 모습도 있을 거고 본인이 물건 같은 거 정리하면서도 뭐 학생만의 테이스트가 묻어나는 게 있을 텐데 전혀 없대요. 모든 게 각 잡혀 있고
책꽂이에 꽂혀있는 모든 책은 학습서뿐이고 전공서적 같은 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시계도 정말 디지털 시계인 게 아니라 그 초침 돌아가는 정말 옛날식 시계. 이게 명가의 그런 느낌인가? 키무라 선생님도 집안이 좋긴 하세요. 키무라 선생님 집안은 명가라기보다는 돈이 많은 집인 거죠. 돈이 많은 집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격식에 차리는 명가의 집 자식들은 이렇게 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녀분한테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니까 쭈뼛쭈뼛 하면서도 대답 똑바로 하더래요. 별일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제가 그냥 심략해서 그랬습니다. 마치 되게 짜여있는 듯한. 그래서 대화를 듣다가 불안한 기색이 있어서 키무라 선생님이 일단 대화를 좋게 마무리하고 네. 뭐 별일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떠나면서 그 학생한테만 살짝 쪽지를 줬대요. 모르게. 무슨 내용이었냐. 밤에 조용히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올 것 같으면 핸드폰이 있으면 문자를 해라 하고서 쪽지를 남기고 집 밖으로 나와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조금 이제 차를 타고 조금 나가면 있는 시내에서 카페 같은 데서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오더래요. 지금 집 밖에 나왔다고 잠시 30분 정도는 시간이 있다. 이러니까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학생을 만나서 일단 차에 태운 거예요. 어디 가진 않고 차에 태워서 차 문을 열어둔 상태로 대화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부모님 앞에서는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 자꾸 귀신이 보인다. 근데 그 귀신이 뭔가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니고 나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듯한 자기가 혼자 분에 못 이겨서 막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사라진다. 이게 내 방에서 자꾸 나오기도 하고 집 밖에 있을 때 나오기도 하고 나한테 붙어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는데 안 믿으신다. 원래 그런 거 안 믿으시는 분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로만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 자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좀 엄격하셔가지고 가끔 의심스러우면 문자도 검사하고 하신다. 그러면은 문자를 매번 받고 지웁시다. 매번 받고 지우고 기억 못할 것 같은 내용은 따로 수첩 같은 데나 메모장에다 기록을 해서 대화를 이어갑시다. 매번 새롭게.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부모님한테는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별일 없으실 거다고 이야기를 끝내놓을 테니까. 어린 학생이니까 일단 비용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본인 건강이 더 중요하고 본인 정신이 더 중요하니까 해보자 하고 이렇게 비밀리에 대화를 했대요. 내용을 이렇게 쭉 주고받아 보니까 확실하게 이 학생한테 귀신이 붙은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어딘가를 가면은 꼭 귀신이 지켜보고 있고 하는 행동은 학생한테 직접 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자기 본에 못 이겨서 막 날뛴다든가 그거는 통해 이제 이 학생이 옆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확실히 뭔가 귀신이 붙었다. 근데 그 외형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려서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겠냐 해서 사진을 받았대요. 그려서 그림을 사진을 받고 한참을 이 사진을 이제 학생한테 물어봐가지고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주변에 탐문을 했대요. 근데 탐문을 하는 도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학생이 핸드폰으로. 근데 연락이 온 게 받았는데 학생이 아니라 학생 어머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는 학생 어머님하고 따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학생 어머님 표정이 참 안 좋으신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학생 문제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아버님 의뢰를 통해서 갔을 때는 단순히 이게 우리 애가 좀 헛것을 보나 건강이 안 좋은가 보다 정도의 어두운 표정이었으면 이번 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아는 듯한 표정. 원인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이제 키무라 선생님이 의뢰 같은 거를 받다 보니까 저거는 150% 지금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시는 표정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대요. 어머님, 지금 학생 눈 문제에 대해서 짐작이 가는 게 있으신 거죠?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움찔 하더래요. 그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사실 이 집의 자녀분이 네. 두 분인 거예요. 두 분인데 위에 형이 있었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 형이. 형하고 동생의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게 나니까 네. 늦둥인 거죠. 지금 계신 아드님이. 근데 위에 있던 형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다 안심하고 사회에 내보낸 거예요. 아버님도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자랑을 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아무리 해도 연애 소식만 없는 거예요. 연애 소식만 없어가지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불시에, 하도 연애 얘기하면 피하고 하니까 불시에 이제 이 큰아드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맞선. 네. 이제 일본 맞선 같은 경우에는 사진 같은 거를 미리 사진첩 같은 거에 딱 준비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 이제 맞선 전문해준 중매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쫙 첩을 해놓은 거예요. 이 아버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아들하고 맞는 사람을 쫙 이제 스크랩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고글하고. 네? 네가 연애할 생각이 없으면 내가 골라주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라 하려고 막 이렇게 척을 해가지고 아드님 집을 찾아갔는데 아드님이 아버지 오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집이 제가 좀 집 부족을 좀 정리한다고 지금 들어오시기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실 거면은 근처에 괜찮은 카페나 그런 데 제가 안내를 하겠다. 네. 했는데 이 아버지가 거기서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아버님이 비켜봐라. 내가 생각해보니 네가 이쪽으로 와서 혼자 살기 시작하고부터 한 번도 네 집에 온 적이 없다. 가족끼리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하고는 들어갔대요. 방 안으로. 굉장히 좋은 집을 얻어다 주셨거든요. 이 아버님이. 일본은 방값이 되게 비싸요. 어떤 말이 있는 정도냐면은 월급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는 게 보통이다. 도쿄 기준으로.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월급의 3배를 내야 살 수 있는 집 정도를 아버님이 찾아주신 거죠. 워낙에 그 자기 바라는 대로 잘 큰 딱 하나 연애 소식이 없는 것 빼고는 너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커준 아들이니까 그만큼 투자를 한 거예요. 네. 아버님 따니는. 근데 아버님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극대노를 하셨대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벽이며 컴퓨터며 뭐 책장까지 아이돌 굿즈 있잖아요. 오. 일본은 아이돌 문화가 정말 팬덤이 크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가 다른 의미로 커요. 우리나라도 많이 커졌죠. 그죠? 그렇죠? 많이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한 큰 기획사에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방송으로 나온 사람이 많다면은 일본은 정말 이제 오프라인 공연만 하는 연예인들 아직 메이저 못 올라간 아이돌들 기하돌이라고 하거든요. 오. 기하에 있는 라이브 공연장 같은 데서밖에 공연 못 하다가 발굴돼서 올라오거나 이런 아이돌 시장 자체가 분포가 되게 넓어요. 네. 근데 이제 흔히 좀 그중에서도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개혁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라고 느끼냐면요. 그런 느낌이에요. 방송 같은데 오타쿠들이 아이돌을 쫓아다닌다. 아이돌 라이브 공연에 보러 간다면은 그 양손에 형광봉 같은 것도 있고 막 현란하게 춤 따라 추고 한 딱 그건 거예요. 봤어요. 방에 봤어요. 꾸며놓은 것들이 딱 그건 거예요. 예. 딱 봐도 이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꼴보기 싫은 것들이 방 안에 쫙 장식되어 있으니까 너희 새끼 이러려고 나와서 사냐고 쪽팔린다고 막 극대노에도 뭐라고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극대노에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막 싸움이 난 거죠. 뭐 말리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도 이제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이고 아버님이 아드님을 나무하는 거예요. 네. 정리하라고. 너 이거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까 그 전까지 다 정리하라고. 쪽팔린 줄 알아. 너 회사도 좋은데 내가 소개시켜줘도 들어간다고. 너 사회생활하는데 다 내 덕분에 살아놓고 너 내가 구해준 집에 있다고 사는 게 말이 되냐. 다 정리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은 너 본가고 들어와라. 회사도 지금 다니는데 그만두고 아니 네 경력 필요 없다. 그냥 내 밑에 들어와서 그냥 이 회사 그냥 내 밑에 들게 가. 밖에 못 내놓겠다. 쪽팔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되게 의기소침했대요. 그때 큰아드님이. 그래가지고 이 아버님이 이제 집으로 본가고 돌아가시고 한 일주일 뒤에 꼭 그 집에 진짜 찾아간 거예요. 큰아드님 집에. 정리 다 했나 하고. 딱 가서 이번엔 다짜고짜 문 열으라고. 이제 문을 열으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더래요. 근데 아버님은 그걸 보고 만족했대요. 아드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그게 남자가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쪽팔리게 살면 안 된다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어머님은 그때 조금 쎄했대요. 네. 왜냐하면은 정리를 했는데 정리가 너무 깔끔했대요. 정말 아버님이 혹시나 해가지고 옷장도 다 열어보고 서랍도 다 열어보고 전부 다 열어봤는데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정말 밥을 먹기 위한 숟가락하고 젓가락 한 세트, 물 마실 물컵 하나, 책상 위에 노트북 하나, 그리고 책 몇 권과 공책, 끝이더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대로 그냥 이 사람이 이 방에서 방을 빼면, 만약에 저희가 월세 구하듯이, 네. 이 사람이 진짜 몸만 방에서 빼도 바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방금 이사 왔다고 하면 믿을 법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아들이 맘 잡고 정리한다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했다고 정리를 했대요. 다음부터 뭐 일하는 데서도 뭐 그쪽 회사도 이제 아버님이 아는 사람이 있는 회사라서 아드님 소식을 계속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일 잘한다, 뭐 일만 너무해도 좀 걱정될 정도로 일 잘한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게 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뜬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어머님은 펑펑 울고 아버님도 나름 충격을 받은지 말은 없고, 근데 그렇게 이제 큰아드님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몇 년쯤 지나가지고 작은 아들, 이분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길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대입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예. 그런 거는 다 미신이다. 전부 그런 거는 허약한 놈들이나 믿는 거다. 이렇게 아버님은 딱 놨는데도 이제 밤에 비명도 지르고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지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머님 하다못해 시도라도 해보자고 이제 사모님 네트워크를 통해서 김우가 선생님의 연락처 얻어가지고 연락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오. 거기까지 들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높은 확률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 하긴 어머님이 큰아드님 얼굴을 잘못 볼 리는 없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그 얘기를 이제 작은아드님한테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작은아드님도 그 자리로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여는 형이 뭔가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다. 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저희가 탐문을 더 해보고 아버님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든가 안 하든가 그쪽에 정한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조사를 한 거는 그 형이 다니는 회사죠. 그 회사에 살짝 연락을 넣어서 출장 당시나 돌아가셨을 당시 이야기를 쫙 조사를 했는데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한 번에. 그 회사에 그분의 바로 직속 상사였던 분이 전화를 받고는 아 그거 그 친구 너무 안 됐죠. 진짜 다른 생활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와 나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처음 봤고 엘리트 집안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런 것 치고는 참 취미도 소박하고 네. 아, 활기차게 일하는 친구였다. 누구든 그 친구를 봤으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어느 순간 애가 기운이 없더라. 뭔가 어딘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러고서는 언젠가 휴가를 냈는데 아 휴가 낸 날 사고가 났다더라. 어? 근데 킴브라 선생님하고 제자분들이 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쯤 들으면서 잘 생각해보면은 어머님은 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직속 상사분 얘기는 휴가를 갔다가 사고가 났대요. 달라. 다르죠. 어? 휴가요? 이 친구가 그 휴가를 갔어요. 어 그래요? 왜 이 친구가 딱히 그 휴가를 많이 내는 친구도 아니고 원래는 한 번에 모아가지고 그 부모님 보러 갔는데 쓰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편인데 이때 휴가를 냈거든요. 번뜩 또 이 휴가가 뭔가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자세히 좀 제가 그분이 휴가를 어떻게 가셨는지 좀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아 나도 자세히 모르죠. 휴가는 개인 재량이니까요. 대신에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언제 휴가를 갔는지는 내가 그 친구가 불쌍하니까 찾아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다. 네. 아 그걸 봐도 감사합니다. 날짜라도 알면은 날짜를 받았대요. 근데 휴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휴가가 딱 한 번이 있었어요. 언제냐. 아버님이 집을 깨끗하게 비우라고 한 그때 그 주에 한 번 휴가를 쓰고 한참 안 쓰다가 돌아가시는 날 휴가를 쓴 거예요. 그래도 휴가에 관해서 더 얘기를 하니까 그 회사 쪽에서 다른 분이 나왔대요. 그 직속 상사분의 윗상사. 네.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이 친구 부모 대신에 누나한테는 얘기를 못했다. 사실 이 친구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다고요? 듣기로는 굉장히 중상이었대요. 병원으로 가기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으셨으니까 그 구급대원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대로 병원에 이송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절대로 자기 부모님한테 휴가 갔다가 내가 사고 당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일생일 대 부탁을 하고 출장 간 걸로 해달라. 그 전화를 받고 이게 뭐 개소리가 하냐.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나 지금 차 타고 바로 갈 테니까. 야, 너 네 몸이나 걱정하고 있어라. 이러고는 이 상사의 상사분이 부장님이라고 할게. 이 부장님이 차를 거의 과속하다시피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떠난 거예요. 마음이 묵직하죠, 이제. 유언이 됐으니까, 그게. 이 유언을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왔는데, 그러니까 장례식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오신 거죠, 정확하게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님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그게 슬픔이 아니라 실망했다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부장님이 결정을 했대요. 다 먹어야겠다. 생전 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 부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하고 이 아버님이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내가 처리를 해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윗사람한테도 자기가 출장 갔다. 내가 그 휴가 도중에 출장 보냈다.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사고 생긴 건데 자세 처리해달라. 서류 다 꾸며놨으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하고 말을 좀 돌려서 어떻게든 그거를 출장으로 어거지로 꾸며놨대요. 그러니까 서류가 두 장인 거죠. 가라 서류인 출장 서류. 진짜 서류인 휴가 서류. 그래가지고는 가족들은 출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휴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서류가 이중으로. 그래 나가지고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휴가 갔던 곳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티켓 뒤로 찾고 막 뒤져가지고는 조금 도쿄에서 떨어진 지방으로 간 걸 알아냈대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좋아하던 아이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영업하는 바를 찾은 거예요. 이 바에 들어가니까 바 사장이 진짜 딱 들어간 순간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이 힙스터 같은 사람이었대요. 생김새가 굉장히 뮤지션 느낌 팍팍 나고 피어싱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 바에서 칵테일 같은 거 축축 자기가 만들어주면서 얘기하는 것도 막 음악 관련 얘기하고 딱 봐도 이 사람 보고 온 건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용히 사안이다 보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서 팀과 선생님하고 제자분들이 일단 바에 그냥 앉아서 술을 시키다가 얘기를 했대요. 딱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그쪽에서 먼저 누구누구 아시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네 하니까 티가 너무 나신다. 오늘 손님도 별로 없는데 얘기해봐요. 무슨 일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동생이란 친구하고 어머님만 데리고 여기 한번 다시 오세요. 그때 얘기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두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자녀분하고 어머님 두 분만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하겠는지 따라온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진행하고 있었냐. 다 미신이다. 이거 그 사람한테도 똑똑히 말해줘야 되겠다. 내 아들 가지고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그 바에 갔대요. 바에 문을 딱 열자마자 그 바 주인인 그 힙스터 분이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얼음 물잔에 들고 나와가지고는 다짜고짜 그 아버님한테 뿌리더래요. 백은 안 된다고. 꺼지라고. 막 한 마디 하면서 꺼지라고. 막 아버님도 그때 너희들 니가 뭔데 이러면서 이러면 씩씩대면서 돌아갔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버님까지 오신 건 알고 계셨나니까 예. 친구가 얘기해줬대요. 친구요? 네. 하면서 작은 아드님을 가르치면서 예, 형, 내 친구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의 시선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니까 당신들 오기 직전에 친구가 와서 얼마나 급하게 얘기하는지 나도가 도망가라더라. 아, 보이시는 겁니까? 나는 그쪽을 좀 잘 보는 편이다. 좀더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 아버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다. 옛날부터 아이돌 좋아하고 했는데 뭐 그런 걸 마음에 털어놓을 상대도 없고
주변에 학교 같은 데도 명문으로만 나오고 하면서 친구가 별로 없었다고 들었다. 네. 나랑은 이제 아이돌 공연장에서 이 친구가 술에 너무 취했길래 내가 좀 숙취 좀 해소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다가가서 그러다가 어떻게 친해졌다. 되게 좋은 친구였다. 어머님한테는 정말 안 됐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동생한테는 웬만하면 너도 아버지 말 너무 따르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가고 얘기해주고 싶다. 그리고 친구가 맡긴 게 있는데 모르겠다 지금 상황 봐서 보여줘도 될지. 그래가지고는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 아버지를 불러보겠대요. 빠주인이 힙스터분이 딱 물건 하나 내려놓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돌 굿즈 중에서 배지 같은 게 있거든요. 아이돌 얼굴 같은 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마크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사인이 있기도 하는데 그걸 딱 놔두면서 꼴랑 이런 거 몇 개도 허락 못 해가지고 아들님이 죽여먹는 사람이 무슨 아버지라고 지금 내 앞에서 그렇다고 행동하냐 말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아들 정말 잘난 사람이었고 연애도 하고 있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와 그놈만큼 잘난 사람 없었다. 이 배지에 있는 이 여자 아이돌 가고 있는 이 여자 내 친구하고 연애하고 있었다. 근데 당신한테는 당연히 말 안 했겠지. 그 정질머리 절대 허락 안 했을 거 아니냐. 바로 뭐 아버님도 뭐 딴따라하고 연애하는 게 뭐 그러니까 봐라 절대 허락 안 했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내 친구 그때 휴가 가서 나한테 당신이 그 물건 버리라고 했을 때 물건 다 나한테 맡기고 갔다. 예. 내가 버리지 말고 나한테 다 가져오라고 했다. 그 친구 컬렉션. 나 그거 팔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주지도 않았고 아직도 창고에 그대로 모셔놨다. 돌려주고 싶은데 당신 꼴 봐서는 절대 못 돌려준다. 내 친구 유품이 당신 아들 유품 아니다. 절대로 당신은 그리고 그 아들한테 정묘하고 가지도 말고 가지도 않았겠지만은 꿈도 꾸지 마라. 당신 작은 아들한테 왜 큰아들 귀이 자꾸 나타나는지 아냐? 지금도 옆에 있다. 자꾸 뭐라는지 아냐? 제 분에 못 이겨서 성질낸 것 같은 모습 보였다고 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또 그대로 가면은 당신 작은 아들 이 친구 동생도 똑같이 될까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너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라고 그렇게 옆에서 난리를 쳤는데 이 친구가 그 혈연 관계가 있으니까 눈으로는 조금 봤나 본데 소리를 전혀 못 들었나 보다. 말을 하는 걸 들었으면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아버님이 갑자기 말이 없더래요. 그러고는 씩씩대면서 나가신 거예요. 어머님은 그걸 듣고 조용히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남긴 물건들 좀 봐도 되냐고 이 힙스터 분도 조용히 한참 생각하다가 술 한잔 꿀꺽 하고서는 네. 옷이 가고 하니까 이 바의 2층에 자기 집이 있는데 2층 옷장 한 구석에 박스 딱 두 개더래요. 예. 우체국 박스 딱 두 개만한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차곡차곡 정리했더래요. 이 큰아드님 성격이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성격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더래요. 수건 하나 다 깨져 있고 배지 하나 케이스에 넣어서 소중하게 그걸 보고 어머님이 한참을 울다가 김과 선생님하고도 거기도 헤어져서 그 가족분들끼리 돌아가고 이렇게 의뢰에 관련된 일은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나중에 그 어머님하고 그 아드님이 연락을 했대요. 네. 조금 몇 년이 지나서 연락을 받으신 건데 이거는 네. 나중에 아드님이 변호사가 됐다더라고요. 그 공부를 원래 잘하는 분이었대요. 작은 애들도. 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막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는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했대요. 어? 자기 어머니의 행동 반경을 제한한다. 가정 내에서 뭐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 시시건건 시비를 걸어가지고는 고소를 성공을 시킨 거예요. 예. 고소를 성공시키고 변호사를 때려치웠대요. 그거 한 건 딱 하고 변호사를 그냥 무지개 때려치웠대요. 그거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변호사가 되고 그거 한 건 딱 하고 멋지게 때려치우고는 그냥 일반 사무직으로 갔대요. 예. 본인이 아직은 뭔가 자기 형처럼 푹 빠질만한 오타쿠가 될 만한 걸 못 찾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그런 걸 찾으면 그런 일을 해볼랍니다. 그러고 살랍니다 하고서는 아버지를 고소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이혼 소송을 마치고 예. 재산분할까지 받아가지고 와. 아버지하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결국 아들들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는데 그 몰아붙인 걸로 그 아버님은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의 절반을 떼주고서는 혼자가 돼버린 거죠.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하네요. 와, 근데 마지막에 진짜 그거 하나 딱 하고 그렇게 그만을 딱 줘버리네요. 그게 그 작은 아드님이 네. 그때 그 바에서 그 고등학생이랑 대해서 바에서 충격을 받았대요. 아, 네네. 자기 형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들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이었거든. 네. 눈앞에 있는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막 화려한 셔츠에 자기 아버지 말로는 양아치라고 표현할 만한 네. 외형의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고 말이 과격하긴 했지만은 당당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네. 내 친구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맞서는 모습을 보고 아... 지금까지 가치관이 흔들린 거예요. 예. 원래 저런 사람들은 다 양아치 아닌가? 어차피 다 양아치겠지. 네. 왜냐하면 미성년이기 때문에 얘기는 전부 다 이제 어른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그 어른이란 것도 아버지 얘기만 들었을 테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 물어본 다른 유형의 어른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유형의 어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보고 충격을 먹어서 내가 굳이 아버지 말대로 살지 않아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하고 뭔가 대우각성한 느낌을 깨달았대요, 그때. 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 일이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네요, 보니까. 콩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로 콩님의 이야기는 다재다능합니다. 정말로. 네. 아, 감사합니다. 항상 콩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왜냐면 항상 사연을 여러 사연을 이야기하시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잘 스토리가 흘러가게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는 또 콩님만의 능력이잖아요. 아유,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네.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댓글이 또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올라갔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거 내 생각과 다른 또 타인의 생각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게 댓글창인데 거기에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